네, 이번에는 유전체 분석 기업이죠. 지니너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니너스 애널리스트 출신 임원이 입사를 해서 상당히 관심을 끌었는데, 자, 이분이 입사한 지 2년도 안 돼서 그만뒀다고요? 네, 딱 이제 2년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딱 2년이요?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스톡옵션 규모가 이제 뭐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뭐 2년 정도면 그렇게 긴 근무 시간은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선 조금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지니너스에서 이제 그 CFO를 맡았던 구완성 NHG 투자증권 애널리스트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네. 이제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로 한 5년 정도 활발히 활동을 했었고요. 지난 2020년 12월에 임직원 중에서 유일하게 스톡옵션 받고 지니너스에 합류하신 분입니다. 네. 자, 물론 개인적인 뭐 사정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애널리스트에서 이 바이오 벤처로 이직을 한 뒤에 그것도 스톡옵션을 받고 이직했지만 2년 만에 그만두는 게 사실 좀 이렇게 이례적인 일인 거 제가 생각해 같아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네. 그래서 저도 지니너스 사업 전망이 궁금해서 직접 회사에 좀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신사업이 매출을 내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 이렇게 회사가 밝혔습니다. 네. 그 신사업이 싱글셀 분석이라는 건데요. 많이 생소하셔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싱글셀 분석은 조직을 세포 단위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아주 면밀하게 분석하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세포 단위로 잘게 쪼개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이 데이터는 면역 항암제나 자가면 면역질환 치료제와 같이 이렇게 식이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 조직을 이제 우리 몸 안에 암 조직만 하나 떼서 이렇게 들여다 보더라도 단순히 그 암 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면역 세포들이 암 세포랑 복잡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얽혀 있는 구조이거든요. 네. 그런데 싱글셀 분석을 여기서 하게 되면 뭐 어떤 세포가 몇 퍼센트 비중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세포를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암세 면역 항암제 개발에 어떤 신약을 넣으면 좀 작용을 잘 하겠다 이런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싱글셀 분석이 면역 항암제 개발에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뜨는 산업 분야를 지니너스가 선제적으로 점유하겠다 뭐 이런 포부가 같은데 자 매출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네. 먼저 지니너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일본에 진출을 해서 대규모 수주 계약을 좀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니너스는 이거랑 관련해서 지난 7월에 한 20억 원 정도 투자해서 일본에 자회사를 하나 설립을 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싱글셀 분석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보다 단가가 한 두 배 정도 높고요. 네. 수요도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지금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먼저 진출할 경우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회사가 보고 있고 일본 자회사 GXD라고 불리는데 이 회사가 지난달에 일본 최고의 권위 국립암센터 동부병원이랑 정밀의료 유전체 분석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나 체결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업무협약이었는데 이제 내년에는 이게 업무협약에서 본계약으로 바뀌면서 관련한 수주 물량을 좀 기대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회사가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안으로 일본 시장에서 현재 한국에서 내고 있는 그 매출을 뛰어넘을 자신이 있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지니너스 싱글셀 분석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말씀 계속 하시죠. 네네. 국내에서는 올해 이제 싱글셀 분석 서비스로 약 20억 원 정도 올해는 20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네. 2년 내로는 이걸 100억 원까지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싱글셀 분석이라는 사업은 기존에 없던 이제 새로운 신사업인 만큼 이제 초기는 조금 미미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제
지니너스가 이 부분에서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면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싱글셀 분석에서 이제 좀 글로벌적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2년 내에 뭐 매출 5배 이상을 지금 바라보는 상황인데 이 싱글셀 분석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회사의 바람처럼 우리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약진을 하는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